자, 이어서 해볼게요. 아, 지우갈 거야. 지우갈 거예요. 일단 좀 지우고 합시다. 네, 앞에 거까지는 이제 뭐 했어? 이제 수소 원자를 이용해서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분석을 했다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알겠지? 자, 근데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보어가 어디까지? 수소의 선 스펙트럼까지 분석을 했단 말이죠. 분석을 해서 결과를 뽑아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다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었느냐. 보어의 이 실험이 뭔가 불안정하더라라는 사실을 발견을 해요. 뭐가 불안정했느냐? 보어는 뭐 가지고 있어? 수소를 가지고 있죠. 수소를 가지고 있잖아. 그치? 수소를 가지고 하니까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와? 가시광선 영역에서 파장이 4개가 찍힌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렇게 다른 문제를 한번 해봤어. 다른 문제로도 해봤더니 다른 데는 여러 개의 선들이 막 찍힌 걸 확인할 수 있었지. 맑게 찍힌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른 원자 얘는 수소고, 다른 원자를 해봤더니 선이 찍히는데,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선이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선이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거를 확대해보니까 선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게 이제 두 개가 겹쳐 있거나 세 개가 겹쳐 있거나 하더라는 거지. 겹치는 선이 나왔네요, 하나를 확대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분명히 하나의 궤도를 돌아야 되잖아. 하나의 궤도 돌아야 되는데 어떻다? 궤도가 두 개다라는 말이냐, 이런 거지. 그쵸? 요런 걸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맞지 않더라. 그래서 수소 외에 다른 원자들은 요 선 스펙트럼이 뭔가 맞지 않는다라는 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수소와 다른 원자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봤지. 근데 차이점이 뭐야? 수소는 전자가 몇 개예요? 한 개잖아. 한 개잖아. 그러니까 이 전자 한 개가 궤도를 돌다 보니까 방해할 게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다른 원자, 우리 이런 원자를 보면 다 전자 원자라고 해요. 다 전자 원자라고 해. 그러니까 전자가 몇개 이상? 전자가 몇개 이상이? 두개 이상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발생해? 전자들 간에 뭐가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궤도가 좀 살짝 좀 어긋나는 걸 발견해요. 따라서 결론이 뭐냐? 이 보어의 원자 껍질 모형 가지고 오면 전부 다 설명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과학자들 방법을 바꿨어. 그래서 뭘로 방법을 바꿨느냐? 아, 이 전자를 받는 거는 일정 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뭘로만 확인할 수 있구나. 확률로만, 위치하는 확률로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사실을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어 이후에 현대로 넘어오면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원자의 모형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느냐? 중심에는 뭐가 있고 원자 핵이 있대. 그 주변은 어떻게 된다? 마치 구름처럼 전자의 존재 확률로만 우리가 표현을 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모양이 등장하래요? 전자 구름 모형이 등장하게 된 거야. 확률로만 존재하더라라는 거지. 다 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본.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확률로만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 현대의 전자구름 모형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 그쵸? 누가 발견했어? 전자구름 모형? 알프레도 현대가 발견했죠. 눈빛이 저건 눈 뜬 거 없는 개소리냐 라는 표정이네요. 과학자 이름이 현대입니까? 기업 이름이 현대인가요? 그럼 왜 현대라는 이름 붙였어? 왜? 왜 그럼 현대의 원자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냥 현대 시대예요. 여긴 현대 아니야? 다 현대잖아. 여기는 뭐야? 여러 과학자들의 업적. 여러 과학자들의 업적이죠. 여기에 이제 들어간 게 뭐냐? 불확정성의 원리, 양자 역학 등등. 내가 지금 기억나는 게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이론들이 접목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누가 하나의 과학자 이름 붙이기가 어려운 거지. 그냥 현대의 이제 뭐야? 전자 구름 모양이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아인슈타인 아저씨께서도 여기에 또 한몫하셨죠. 그래서 현대의 원자 모형을 그럼 뭘로 표현하느냐? 확률로만 나타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확률 함수. 즉, 뭘로 표현하느냐? 오비탈이라고 하는 걸 끌고 온 거죠. 오비탈이라는 건 뭐야? 함수죠, 함수. 오비탈이라는 건 함수잖아. 요 개념을 끌고 온 겁니다. 요거를 좀 간단하게 오비탈을 표현을 한다면, 그럼 뭘로 그럼 표현할 수가 있냐? 이걸 뭘로 표현할 수 있냐? 전자들 방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전자들의 방. 왜 전자들의 방이라고 하냐면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두 개, 최대 두 개씩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전자들의 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인실의 방인 거지, 2인실. 근데 그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오비탈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표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확률, 함수라고 그랬잖아. 확률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는 어느 공간에?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죠?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X축, Y축, Z축이라고 하는 이 3차원의 공간에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 전자에 막 촬영을 막 찍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표현해? 막 이렇게 전자가 나타나는 걸 뭐를 표현해? 점을 표현해. 막 이렇게 점을 표시하는 거. 이렇게 표시해요. 혹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점으로 보면 아무래도 어디 어디인지는 알 수 있지만 정확히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쵸? 또 어떻게 표현해? X, Y, Z가 있으면 이걸 그냥 하나의 경계면으로 딱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원이 아니라 뭐예요? 구죠, 구. 구.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걸 뭐라 그러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 전민도라고 하죠. 전민도. 전민도로 나타내는 점의 밀도죠. 점의 밀도가 높을수록 전자의 존재 확률이 높다. 혹은 뭘로? 경계면으로 표현합니다. 경계면으로 표현하는데 이 경계면이라고 하는 건 뭐야? 전자가 얼마 이상? 90% 이상 존재하는 부분을 뭘로? 경계면으로 표시를 하는 거지. 그쵸? 90% 이상 존재하는 거. 그러면 이 외곽 이런 데나 뭐 이런 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전자의 존재 확률. 있어요. 전자의 존재가 가능하다. 단지 뭐야? 90%가 안 돼서 경계면 밖에 있는 것 뿐이지. 혹은 내부에 있거나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전자의 존재를 우리가 0이 아니라 5. 5죠. 0 아니죠. 0 아니야. 5야, 5.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경계면 그림을 우리가 보통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 그런데 이 오비탈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봐야지. 오비탈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그걸 봐야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는 종류. 자, 오비탈의 종류는 뭐가 있냐? 종류. 종류는 뭐가 있어? 뭐 S 오비탈, 뭐 P 오비탈, 그리고 D 오비탈, F 오비탈, G 오비탈 등등등이 있어요. G는 우리가 안 배워요. 근데 관심 있는 건 얘 둘 쪽이고 뭐 뒤에서 잘 배우진 않아. 종류는 이렇게 나타내죠. 그리고 오비탈의 종류를 어떻게 표시해? 표시할 때 어떻게 해? 표시? 오비탈 표시할 때 표시는 어떻게 해? 어떻게 표시해? 표시요. 자, 먼저 할 때 뭐 써주고? 주양자 수를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오비탈을 종류를 적어주는 거지. 1s 혹은 뭐 2s 그 다음에 또 뭐 2p 뭐 3f 등등등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지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치?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첫 번째 뭐 볼 거냐? 첫 번째 S 오비탈부터 보도록 할게요. S 오비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뭐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얘는 방향성이 있다 없다.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S 오비탈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내느냐? 아, 방향성이 없고 모양은? 모양은 어떤 모양? 구형입니다. 구형. 그러니까 지금 구형이니까 뭐야? 공모양. 공모양. 공모양이죠? 공모양. 졸리냐? 졸리면 안 돼. 야, 시작한 지 이제 15분 됐다. 15분. 이제 10분 좀 넘었구만. 벌써 힘들어하면 어떡합니까? 자, 그래서 S 오비탈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자, 어떤 모양? 공모양이잖아. 공모양.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심부로부터 거리에 따른 존재 확률이 더 어때?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거리에 따른 존재 확률. 거리에 따른 존재 확률이 전부 다 같다. 거리에 따른 존재 확률이 다 같죠.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 위치해 있으면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다 동일하지. 구형이 없나? 방향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 거리가 똑같으면 다 똑같은 거죠. 그쵸? 그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1S는 조금 더 작은 구. 1S. 2S는 조금 더 큰 구가 되죠. 그리고 3S는 더 큰 구.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주량자 수가 증가할수록 S 오비탈의 크기는 이제 점점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표현을 해보자. 얘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자, 거리에 대한 존재 확률을 그려보자면, 거리에 대한 존재 확률을 그려보자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1S는 어떻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2S는? 이거죠? 여기 붙여야 돼,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붙여줘야 되죠. 붙여야 돼. 여기는
1S 이런 식으로 되잖아. 너무 높은데? 몇 단식은 나오진 않아요. 너무 높게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지. 대신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야? 여기는 전자 존재 확률 0인 부분이 있어 없어? 여기서 접합하는 것처럼 보여도 존재 확률이 0인 지점은 없죠. 여기는 어디서 전자, 여기는 전자 존재 확률이 0이잖아. 사이에는 전자가 위치하면 안 되니까. 여기도 여기랑 여기에는 전자가 위치하지 않죠. 여기는 전자 존재 확률이 0인 부분이 없다. 여기는 여기가 0인 부분이고 여기가 0인 부분이고. 그쵸? 이게 중요한 거지.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S오비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향성이 없고 모양 공모양이 종류는 몇 가지밖에 없어. 단 몇 종류? 한 종류밖에 없는 거지. 한 종류밖에 없죠? 그래서 S오비탈은 이렇게 우리가 구성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응? 네. 자, 다음에 이제 어떤 오비탈? P오비탈로 넘어갑니다. P오비탈. P오비탈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P오비탈은 조금 공간이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우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P 오비탈. 자, P 오비탈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져요. 방향성이 있고요. 방향성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떤 특성이 있느냐?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그럼 모양은 무슨 모양? 아령 모양이라고 해요. 아령 모양 어떻게 생겼어? 이런 모양 뜨지. 이런 모양. 팔자가 이렇게 눕혀져 있는 이런 모양을 보시면 돼요. 메비스티 같다. 아령 모양. 그럼 이제 피오비탈은 이제 어떤 형식을 나타내냐? 피오비탈은 어떤 모양을 나타내냐? 나타낼 때 이런 방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냥 이제 X, Y, X, Y, Z, X, Y, Z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내가 맨날 이게 잘못 그리나? 보통 x, y, z를 그리는데 내가 맨날 x, y, z를 그려서 그렇구만. 좀 그래. 내가 3차원에서 안 그린 게 엄청 오래돼서 맨날 그리면서도 맨날 그래. 아무튼 뭐 우리가 중요한 건 방향 아니잖아. 뭐 이런 모양이 있는 거 아니야. 혹은 Y축을 경계로 이렇게 도는 것도 있고 혹은 Z축을 경계로 이렇게 도는 것도 있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 방향성 보니까 종류가 어때? 구분되죠? 아까 S오비탈 같은 경우 종류가 몇 가지밖에 없었어. 한 가지밖에 없었단 말이야. P오비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는 세 종류가 있고 방향성이 있다 보니까 거리에 대한 존재 확률이 어때? 거리에 대한 존재 확률이 어떻게 돼? 같지 않아. 일치하지 않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PX. 얘를 이제 PX라 그래요. PX. 얘는 P, Y, 얘는 P, Z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거리라고 할 때 여기까지의 존재하는 확률이나 여기까지 존재하는 확률이나 여기까지 존재하는 확률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PX 같은 경우는 여기 존재하는 게 있어? 없어?
여기 존재 확률이 없죠. 마찬가지로 py는 여기 존재할 수 없고 pz는 뭐 이런데나 뭐 이런데 존재할 수 없는 거지. 왜? 여기 있는 전자는 px에 속하는 거고 여기는 px에 속하는 거고 여기는 py, px 이런데 속하는 거니까. 그쵸? 존재 확률이 0인 지점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응? 그쵸?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지. 지금 이제 s오비탈 알아봤고 그 다음에 p오비탈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핵심은 이거야. 핵심은 뭐냐? 각각의 핵심인가요? 주양자 수에 따른 주양자 수에 따른 오비탈의 종류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주양자 수에 따른 오비탈의 종류는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이 될까? 이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자, 아까 우리 전자 껍질의 궤도는 뭘로 결정됐어? 주양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됐죠. 자, 그래서 표를 한번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이라고 하고 표를 그려볼게요. 너무 작게 그렸나?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자, 먼저 첫 번째로 K, L, M, N에 의해서 주양자수를 표현을 한다면 주양자수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N이라고 표시를 하잖아요. 그치? K는 얼마? 1, L은 2, M은 3, N은 4가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고, 그럴 때, 자, 오비탈의 수. 오비탈 수라고 하는 거는, 오비탈이라고 하는 S, P, D, F, G 등등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오비탈이, 왜 우울한 거 있어? 여기 표정이 안 좋아. 왜 그래? 괜찮아? 그러니까 오비탈의 종류, 이런 것들이 몇 가지나 올 수 있느냐라는 거지. 그럼 오비탈의 수는 뭐에 의해 결정되냐면 주양자 수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1이잖아. 몇 가지 올 수 있어? 한 개만 올 수 있는 거지. 한 가지. 한 가지가 올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이때 올 수 있는 오비탈은 S 하나만 가능합니다. 그쵸? 여기는 S랑 P. 주양자 수 3인 곳은 S, P, D 네 개인 곳 S, P, D, F까지 가는 거지. 네 가지 가능해지는 거죠. 주양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오비탈의 종류. 아, 여기가 종류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 여기는 오비탈 수인데 S오비탈은 수가 몇 개라고 그랬어? 하나죠, 하나. 한 개만 오잖아. 하나. 여기는 S 몇 개? 하나. P 몇 개?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P는. S는 하나. P는 세 개. 1, 3, 5, 7, 9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기는 몇 개? 다섯 개. 여기는 1, 3, 5, 7. 그러니까 이제 총 몇 개가 되는 거냐면 몇 개가 돼요? 여기는 1, 여기는 1, 3이니까 4, 여기는 9, 여기는 16이 되는 거지.
즉 오비탈의 개수를 봤더니 1, 4, 9, 1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n은 제곱과 같아지는 거예요. n은 제곱과 같아집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여기서 올 수 있는 오비탈을 보니까 아까 어떻게 표시한다고 그랬어? 1s, 2s, 2p, 3f, 3f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가능해? 1s가 올 수 있는 거고 여기는 2s랑 2p 올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때 더 자세히 표현 px, 뭐 py, 뭐 pz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지. 그쵸? 네. 여기는 3s, 3p, 3d, f나 d 나오지. 여기는 4s, 4p, 4d, 4f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비탈의 종류는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 오셉의 수를 알고 싶다. n의 제곱, 주양자수의 제곱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비탈의 종류까지 알아봤고요. 종류까지 알아봤고, 그럼 마지막으로 뭘 그러면 알아야 하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알아야 하느냐? 알건 딱 하나죠. 그럼 오비탈이 어떤 순서대로 오는 거야? 오비탈 순서 어떻게 봐야 돼? 자, 아까 보 같은 경우는 전자가 어떻게 치워져? 안쪽부터 들어왔겠지. 에너지니까 낮은 단계부터 치워질 거 아니야. 오비탈 어떻게 치워져? 여기 에너지 순위가 낮은 단계로부터 채워지겠죠. 그럼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라는 거죠.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의 결정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라는 걸 보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거. 나 봐봐요. 일단은 에너지 순위는 어때? 에너지 순위가 낮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높은 단계로 가야겠지. 에너지 순위가. 그럼 뭐부터 채워야 되냐? 일단은 중요한 게 뭐야? 아까 전자가 보니까 안쪽부터 채웠겠지. 안쪽부터 채우니까 일단 첫 번째 조건. 일단 첫 번째 주양자 수가 낮은 것. 주양자 수가 낮은 것부터 채우면 돼. 그래서 자 수소 원자에 수소 원자 같은 경우 그럼 오비탈을 어떻게 채워지느냐? 일단 제일 먼저 뭘 채울 수 있어? 1s를 채울 수 있겠지. 그 다음 뭐가 와요? 1s보다 2s가 오겠지. 주양수가 커지니까. 그쵸? 그 다음 뭐가 오겠어? 2p. 어, 2p가 온 거야, 2p.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2s나 2p나. 어쨌든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한 개잖아. 그러니까 얘가 가진 에너지나 얘가 가진 에너지나 어차피 선은 하나만 나타났죠? 그러니까 둘은 똑같은 거지. 그 다음 뭐 와요? 3s, 3p, 3d 이런 식으로 오고 그 다음에 4s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수소 원자는 이렇게 돼. 근데 다전자 원자는 뭐도 고려해줘야 돼? 전자 간의 반발력도 고려해줘야지. 그러니까 전자를 가지고 에너지 차이가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야. 같은 주양의 수를 가지더라도. 그럼 이제 새로운 걸 따져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는 뭘 따지느냐? 여기서 뭘 따져줘야 돼? 주양자 수와 이 오비탈의 종류에 따른 뭐? 부양자 수. 에너지 준위의 합을 고려를 해주면 돼. 주양자 수와 부양자 수의 에너지의 합을 고려해주면 돼. 이거에 뭐?
합을 보여준다. 그래서 합이 큰 쪽이 에너지 수위가 더 큰 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한번 해보자. 일단 제일 안쪽이니까 뭐부터 해야 돼? 1s 오면 되지. 1s 오면 되죠? 그 다음 얘보다는 누가 커? es랑 ep가 큰데 얘를 보니까 이제 합을 봐야 되는데 부양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모르잖아. s오비탈은 얼마? 0. p오비탈은 1. d오비탈은 2. f오비탈은 3. 이렇게 돼요. 부양 개수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야? 2 플러스 0이 되는 거지. ep는 2 플러스 1이 되잖아요. 네. 아, 근데 얘는 얘가 크구나. 알 수 있고. 그럼 또, 그 다음 문제는 3s가 등장할 때가 생깁니다. 얘는 3 플러스 0이잖아. 그럼 둘 중에서 누가 더 크냐, 라는 거지. 그럼 두 번째 고려해줄 건가요? 또 하나 고려해줄 거야. 이때는, 자, 합이 같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돼? 주양 개수가 큰 쪽. 주양 개수를 고려해줍니다. 합이 큰 쪽, 아니 합이 큰 쪽이에요. 합이 갔을 때는 주양 개수 고려해서 주양 개수가 더 큰 쪽이 에너지 순위가 더 크게 되는 거죠. 따라서 2p보다는 3s가 되는 거지.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3p가 오겠지.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4s와 3d가 생기는 거지. 4s는 얼마예요? 4. 3D는 얼마야? 5죠. 4 플러스 0, 3 플러스 2. 그럼 3P 다음에 누가 와야 돼? 3P 다음에 누가 오는 거야? 4S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가 와요? 3D가 오더라는 거지. 이 둘은 뭐 때문에? 아까 이거 주양 개수와 부양 개수의 합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는 오비탈마다 에너지가 달라서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아주면 되는 거고, 수소 원자는 뭐와 같으면 주양 개수가 같을 경우에는 오비탈의 에너지는 같다. 왜? 전자 간에 반발 같은 게 안 생기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자면, 어차피 전자 간의 배치를 할 때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겠지만 여기서 지금 주양자수, 부양자수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자수라고 하는 게 네 가지가 있어. 이 화학에서, 화학원에서 다루는 양자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양자수라고 하는 거.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 있어요? 주양자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양자수는 아까 우리가 뭘 결정했죠? 1, 2, 3, 4, 5. 이게 뭘 결정했어? 전자위? 뭘 결정합니까? 전자위? 궤도를 결정하죠. 전자의 궤도를 결정을 했잖아. 그치? 두 번째. 부양자수는 뭘 결정합니까? 부양자수 뭘 결정했어? 오비탈은? 그렇지.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양자수가 있어요. 자기 양자수라는 게 있다. 이 자기 양자수는 뭘 결정하냐면 오비탈을 방향을 결정합니다. 방향. 오비탈의 방향. 즉, 아까 P오비탈 같은 경우는 PX, PY, PZ 각각의 방향성을 띈다고 했잖아요. 그때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 스핀 양자수라는 게 있어요. 스핀 양자수,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전자의 회전 방향을 나타내요. 아까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간다?
두 개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할지 그거를 결정합니다. 위로 도느냐, 위로 가서 이거 이제 그 오른손 법칙 있잖아요. 위로 가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아래로 가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이 스핀, 양자, 숟가락 이 네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중에 이제 중요한 건 어차피 밑에 두 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양자수랑 부양자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두 개만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나머지는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 모형이 이렇게 변해왔어요. 원자 모형이 변해왔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를 했지? 새로운 시험을 했을 때 그 이전에 모형을 가지고는 설명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니까 새로운 모형을 제시를 한 거지. 즉 음극성 실험을 통해서 전자라는 입자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면 볼턴의 모형 가지고는 이 음극성 실험에 대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모형, 풀이 모형을 제시를 한 거지. 누가? 톰슨이. 마찬가지로 러더퍼드의 알파이자 산란 실험을 톰슨의 모형으로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원자를 발견 시점으로 해서 행성궤도 모형이 새롭게 제시가 된 거죠. 그치? 보아의 모형은 알파이자 산란 실험을 그럼 설명할 수 있어 없어? 보아의 모형은 알파이자 산란 실험을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네. 아. 이게 가능하면서 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모형을 제시한 거잖아. 알파이자 산란에서 원자가 있잖아요. 중심에. 가능한 거지. 톰슨의 음극성 실험은 설명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가능한 거죠. 그 이전 거의 모든 결과는 실험 설명 가능해야 새로운 모형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현대의 전자부름 모형. 이 이전 건 다 설명이 돼야 안 돼? 아니. 다? 돼요. 되지. 그럼 왜 새로운 모형이 필요했어? 뭐 때문에? 다전자 원자의 선스펙트럼 분석을 해봤더니 보호의 모형 가지고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렇게 온 거지. 알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우리는 이 다섯 개의 모형 중에 뭘 제일 많이 씁니까? 전자 껍질. 요걸 제일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이거 많이 써? 이걸 많이 쓴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나타내기 편해서. 그렇지. 전자 그런 모형은 전자를 나타낼 수 있어 없어? 나타내기가 애매한 거지. 그래서 전자의 이동이야. 전자의 에너지 주니의 변화 이런 거 설명할 때는 뭘로? 보어의 모형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깔끔하죠. 이 모형은 맞는 모형이 아니야. 맞는 모형이 아니야. 아니죠. 하지만 이걸 쓰는 이유는 간편하니까 이걸 쓰게 되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해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선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왜 나타나는 거야? 전자가 에너지 주니에 따른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방출선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가진 에너지 주니가 다양할수록 스펙트럼은 더 많이 나타나지끔 나타나. 많이 나타나. 그렇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겠죠. 다양한 에너지 주니를 가지니까. 그런 내용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거기 문제 다 풀려있죠? 네. 풀려있는 걸로 알죠. 뒤에 문제도 다 풀었어요? 다 풀려있나요? 네. 아씨, 너무 빨리 끝냈는데. 뒤에까지 할까요? 전자배치까지? 전자배치 금방 하잖아. 어때? 해? 네. 해? 하긴 뭘 해. 됐어. 20분 남았는데 뭘 합니까? 여기까지 하면 되지. 자, 요네요. 뒤에 거를 설명하는 게 필요한 거지. 뒤에 거 설명하는 요즘 잘 나올 만한 문제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해가지고 각각의 실험에서 이제 의미하는 거 요건 이제 잘 구분하는 거라 오비탈 종류 요건 이제 에너지 주니 쌓는 거 어차피 뒤에 가서 이제 전업에 실험해서 이제 직접 해보겠지만 직접 해보겠지만 일단 잘 정리하시면 돼요. 81페이지 보면은 스핀 양자수 나와 있습니다. 스핀 전제 스핀 나와 있습니다.
거기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꺼진 건가? 안 꺼진 것 같은데? 안 꺼진 것 같은데. 그니까. 아, 꺼져 먹어. 이미 꺼져. 흔들지 마. 오른쪽이. 뭐 그건 이제 정지 들어온대, 정지.